122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자, 한국 주택금융공사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이제 1987년도에 설립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있는데, 요게 자, 줄여서 옛날엔 주택신보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신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종 은행들의 대출을 보증을 서던 기관입니다. 예, 보증을 서던 정부 투자 기관이에요. 특히 어떤 걸 보증했냐면, 그러니까 이 그 니네들 은행들한테 니네들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있죠. 요거 구입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라. 그러니까 나중에 회수 못하면 우리가 갚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건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들한테 돈 좀 충분히 빌려주라. 나중에 이제 분양이 안 돼서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노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세자금이 뭐야? 전세자금 대출이 일종의 신용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은행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예, 그런데 니네들 충분히 이제 돈 빌려주라는 얘기죠. 나중에 회수 못하면 갚아주겠다. 이런 걸 하던 기관이 주택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설립한 회사가 이제 그 코리아 모기지 하면서 이제 코모코 이렇게 앞자리 따서, 예, 이거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주식회사. 예, 말이 주식회사지 사실은요 이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정부 투자 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99년도에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 기관입니다.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보금자 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잠깐 오겠습니다. 잠깐 와서 우리나라는 그 자 순서는 달리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는 달리한다고요? 순서는 달리하는데 결과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네들은 이거 볼게요. 먼저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권 저당금 생기죠? 그럼 이걸 팔아치우면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닭이 먼저냐 뭐라고요? 계란이 먼저냐 이 차이입니다.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이걸 먼저 얘들한테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우려합니다. 대출 좀 해달라고 우려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이 이 돈 가지고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겠죠? 요 돈의 이름이 주택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보금자리론. 요거는 이제 대출 조건이 그 요거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입니다. 초장기적인 대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고정금리 제도이고, 자, 야, 저 최대한 70%까지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쨌거나 돈을 빌려줬으니까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익권 저당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이거를 그 전에 미리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살짝 넘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은행은 그냥 들어온 돈에서 수수료 빼고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죠? 결국은 자, 이 금융공사가, 그 공유공사가 보금자리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보금자리 론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마련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돈을 마련하려고 MBS를 발행했던 겁니다. MBS를 발행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두 기관이 2004년도에 합병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이거를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옛날에 주택신보가 하던 일, 코모코가 하던 일이죠. 이걸 동시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 하나가 비어 있는데 요것 좀 한번 볼게요. 이게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대출은 일반적인 뭐 저당이다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돈 빌려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담보 잡힌 다음에 담을 잡은 다음에 돈을 이제 만기가 한 15년이라면 15년 동안에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빌려 줍니다. 그러고요. 아, 구입대금 한꺼번에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자, 한 15년 동안에 원금 이자를 그 회수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을요 일반적인 저당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대출이다 해줄게요. 근데 역모기지론이다. 역모기지 역저당 해주는데 역이 뭐예요? 역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60세 이상 분들한테 주택을 담보로 잡은 다음에 매달 생활비 형태로 계속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 그동안 누적된 원금 이자를 한꺼번에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역저당 혹은 영모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저당 혹은 뭐라고요? 영모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게 이제 계속 은행들한테 출시 좀 해라 이렇게 계속 이제 공고를 했었는데 출시는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안 팔렸어요, 이 상품이. 왜 안 팔렸냐면, 자, 주택을 한 채를 있는데, 자, 소득이 뭐 변변치 않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생활비를 계속 타 쓰는 것까지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15년 지나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대출 받았을래나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데 소득이 변변치 않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5년 되면 누적된 원금이자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 한 채 있는 거 홀라당 팔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고 나니까 갈 데가 있어 없어요? 갈 데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2007년도 7월 달부터 이 상품에 대해서 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보증. 다만 보증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망시까지로 해라. 언제까지 하라고요? 사망시까지 계속 빌려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오래 사시면 막 빌려둔도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갚아주겠노라. 그러니까 충분히 빌려주라는 얘기죠. 이 상품의 이름이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잡힌 다음에 어르신들이 노후에 연금의 형태로 받는 돈이죠. 요거를 보증을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말이 기니까 그냥 주택연금을 보증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연금 보증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볼게요. 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러니까 둘 중 아무나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둘 중 뭐라고요? 아무나 60세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분 앞으로 소유자로 되어 있다고 치자. 소유자. 그러면 여자분도 있겠죠. 배우자가 있다면 둘 중 아무나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둘 중. 그러니까 남자분은 64세인데 여자분은 36이다. 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둘 중 아무나 60세 이상이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 뭐 선생님인데 이렇게 자, 예전에 얘기했나? 이렇게, 그, 52세인가? 그때 이제, 25살 먹은 캄보디아 여성 있죠? 그분하고 결혼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합니다. 흔해요. 이렇게, 그,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근데 요것도 가능합니다. 남자분은 40세인데, 여자분은 65세이다. 요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요거 이렇게 요거를 연상의 여인이다 입니다. 문정이라고요. 연상의 여인. 근데 요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 있잖아. 마크롱.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25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롱 나이가 15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라는데 그때 이제 그 문학을 가리키던 선생님 있죠. 그분하고 이제 그분한테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만나고 그랬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다 하니까 그때 이제 나이가 25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뭐 몰래 이제 과외 같은 거 한답시고 이렇게 만났나 봐요. 그죠? 그래갖고서 그 마크롱 집안에서 반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 여자는 애가 3명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애가 몇 명이라고요? 3명인데 그중에 아들이 하나가 마크롱과 같은 반이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아들 반에서 아주 개처반이네.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 이 마크롱 집안에서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서 얘가 이제 프랑스로 이제 전학을 보냈던 겁니다. 그쪽에서 대학 다니면서 허구한 날 맨날 그 당시에 이제 공중전화 있죠? 붙들고 그냥 막 만나 살았나 봐요, 둘이.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분이 전격 이혼하고서 이제 이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그 외국에서는 이제 간혹가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거는 정서상 안 맞는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게 아주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아, 이게 앉아, 뭐 이렇게 이러한 사랑도 있구나 하면서 원래 이제 신생 정당이어갖고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야, 참, 아, 이게 지순한 파상인지 지랄인지 어쨌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그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막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까지 된 건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둘 다 다 사망할 때까지 뭘 받아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막 예를 들어 58세라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나이 어린 분이죠. 나이 어린 분 이분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분이 한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 담보를 잡은 거 있죠? 요거를 85세 정도 사실 거라고 가정해서 그 시점에서의 담보 가치를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한 6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5억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5억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경매 처분에서 그러니까 둘 다 다 사망했을 때 회수하는 겁니다. 두 분 다 뭐라고요? 사망했을 때 회수하는데 그러면 채무자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 그 경매 처분합니다. 그래서 매각 그 경매 처분한 매각 대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죠. 여기서 이제 원금 이자를 회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일찌감치 한 65세에 다 돌아가신 겁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65세 이전에. 그래서 자, 매각 대금은 5억인데 그동안 빌려준 원리 금액은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남는 돈은 법정 상속인인 아들 딸들이죠. 여기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매각 대금은 얼마냐면 5억인데 이분들이 무려 98세까지 사시다 다 돌아가신 겁니다. 몇 세까지라고요? 98세. 그래서 빌려준 원리 금액이 무려 45억이 넘어갑니다. 얼마라고요? 45억. 그러면 집 팔아서 원리금 회수하고도 모자라죠. 그럼 모자란 40억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아까 같이 뭐 보증 선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금융공사가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갚아줄 테니까 그 마음 놓고 빌려주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거는 보증료도 일부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증료 갖고는 택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공적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어쨌거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뭐 복지 돈을 공짜로 돈 주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 시간에 자 요거는 이 보금자리로는 한 문제 나오기 힘듭니다. 자 우리 교재 볼게요. 122페이지 보시면 122페이지 맨 아래에 보금자리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398페이지 있는데 자 요거는 한 문제 나오기 힘듭니다. 나오기 힘드니까 지문에 이제 한두 개 정도 끼워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123페이지에 위에서 열 번째 줄 보시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399페이지에 있는데 요거는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합니다. 2년에 한 번꼴로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전 시간에 프린트물 나눠줬는데 오늘 그 붙여 여기다 붙이든가 이렇게 해갖고 오시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보금자리론과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라고 해서 이 프린트물 나눠줬죠. 예? 전 시간 안 나오셨으니까 그 애가 뭐 에? 어디 간다는 것 같았는데 어쨌거나 자 볼게요. 그냥 듣기 마세요. 그럼 듣기 마세요. 자 제가 꼭 들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와준다 했죠. 그러니까 자 거기 볼게요. 어제 갖고 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있죠. 그거 같이 보세요. 그거 갖다 하면 버렸나요? 자, 저 갖고 오셨어요? 예, 갖고 오셨고. 자, 그냥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보금자리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맨 오른쪽 보게요. T보금자리론 해갖고, 예전에는, 이 그 직접,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 보금자리론은 아파트 구입한 사람이죠? 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 구분하세요. 지금 저거 하는 겁니다. 저거. 저거는 아파트 구입하는 자한테 빌려주는 건데, 옛날에는 T 보금자리로 내갖고, 직접 은행에 가서 이제 방문해서 이제 대출 시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고,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잘 해야 못해요? 잘 하니까 U 보금자리로 형태로 주로 빌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신청서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써갖고 클릭을 딱 하면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막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 서류 같은 거 이것저것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요. 유보금자리로 내줍니다. 그 다음에 아끼미 보금자리로는 그야말로 대출 거래 약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출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전부 다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컴퓨터를 잘 모르면 못합니다. 왜냐면 스캔 떠서 막 넘기고 막 해야 돼요. 전자 서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면 은행은 별로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금리를 0.1% 깎아줍니다. 이런 형태, 이런 걸요. 아낌이 보금자리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보금자리론의 취급 조건은 일단은 민법상 성인이어야 됩니다. 19세 이상은 돼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주택이 없는 자가 요번에 구입할 때 있죠? 그때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이 없는. 근데 이런 자도 가능합니다. 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한 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있죠? 요 주택을 구입할 때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요거 팔아야 됩니다. 안 팔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출금 회수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요거는 돈을 많이 버는 자들한테는 이렇게 정부 지원해서 저 빌려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구는 부부 소득, 부부가 합쳐서 7천만 원 안 돼야 됩니다. 7천만 원 이내야 돼요. 근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서 벌고 있다면 그냥 7천만 원 맞는데, 그 양쪽에서 같이 벌 수 있죠? 맞벌이일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버니까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8,500만 원 뭐라고요?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가 뭐냐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출 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혼인 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청일로부터 5년 내에 그 거꾸로 돌아가서 5년 내에 혼인 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를요. 신혼 부부 해 줍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자,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 이런 가구들은 1억까지도 1억 정도 버는 자까지도 빌려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뒷페이지 넘겨 볼게요.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할게. 대출금리는요, 만기까지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고정금리.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대금리라고 해서 금리를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깎아주는데, 자, 신혼가구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깎아줍니다. 예, 얼마 깎아준다고요? 0.2% 깎아주고, 그리고 자, 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한부모 가구다 해서 어떤 집안을 보면 아빠가 혼자 키운다든가 엄마가 혼자 키우는 가정이 있어 없어요? 이런 가구는 0.4% 깎아줍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인인 가구도 있죠. 예, 이런 가구도 0.4% 깎아주고, 그 다음에 아빠나 엄마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다, 다문화 가구도 0.4%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 있죠. 요것도 0.4% 깎아주는데, 문제는 나는 요 네 군데 다 해당된다 그럼 다 깎아주냐, 그건 아닙니다. 최대한 두 개까지만 깎아줍니다. 최대 얼마라고요? 0.4% 곱하기 2 아니니까 0.8%까지만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가산금리라고 해서 오히려 금리를 높이겠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이 투기지역,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0.1%를 더 붙여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녹색건축 예비인증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옛날에는 친환경 주택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황토라든가 목조로 만든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저희 가산금리를 면제시켜줍니다. 그리고 요 대상주택은 지금 저거 하는 겁니다. 대상주택은 무조건 등기부 등본상으로 주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주택이어야 되고, 6억을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6억이 이하가 되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몇 프로까지라고요? 70%인데, 이건 DTI 이런 걸 통해서 자, 조정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 그 밑에 10원 볼게요. 이거는 최대 얼마라고요? 3억입니다. 최대. 그리고 자, 아까 같이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얼마까지라고요? 4억까지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4억.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요, 최소 10년에서 최대 얼마라고요? 30년입니다.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옵션입니다. 그리고 자,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데 다만 체증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받고 나중에 많이 갚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나중에 소득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증식 같은 경우는 4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몇 세 미만이라고요? 40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거치 기간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요거 옛날에 뒀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빌린 날로부터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 10원의 조기상환 수수료라고 해서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게 되면 수수료 부과합니다. 수수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주택 담보 노후연금, 지금부터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돈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쟤랑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 자, 일단은 만 60세 이상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러니까 둘 중 아무나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나는 평생 동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20년 동안 받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누가 보증한다고요? 국가가 결국 보증하는 겁니다. 정부 투자기관이니까 결국은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거기 장점을 볼게요. 일단은 평생 동안 배우자 및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남자분 명의로 이게 소유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예, 여자분이 있다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분이죠. 이분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어드냐? 천만에요. 똑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그 연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함으로 연금의 지급 중단 우려는 없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자, 금액 비교화해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작다.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금액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여기 차액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상속인한테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총액이 크다. 그러니까 매각 대금은 5억인데 지급 총액은 45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집 팔아서 원리금도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보증 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요거는 가입 가능 연령이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입니다. 둘 중에 아무나 60세 이상. 그리고 잠시 후에 하겠지만 이 우대 방식이라고 있는데 얘는 조금 연금액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할 건데 얘는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주택은 9억 이하의 주택이죠. 9억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자가 원칙입니다.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원칙인데 니은번 보시면 9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부 기준으로 해서 두 채를 갖고 있는데 한 채는 5억짜리고 한 채는 5억짜리라는 얘기죠. 그럼 9억을 초과해요? 초과하지 않아요? 초과죠. 이 경우에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대충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이걸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빌려준 돈 회수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은, 어떤 어떤 집안은 주택이 여러 채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는 전부 합쳤더니 9억이 안 되는 경우 있죠. 이런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한 채가 됐든 어제가 여러 채가 됐든 9억이 안 되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9억이 안 되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를 들어 요 주택이 아들 명의로 돼 있다. 그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녀 명의로 돼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두 사람 명의 중에 한 사람으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공동 명의로 돼 있다든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2주택에 대해서 우리 은행으로부터 일반 대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좀 다 갖고 나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1순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증 기한은 네, 두 분 다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에 돈이 막 로또복원에 당첨됐다. 그러면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상환 수수료 이런 거 없습니다. 돈 생기면 얼른 갚으면 돼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가 예, 둘이서 자, 이제 연금을 받고 있다가 이혼할 수 있어 없어요? 이혼할 수 있죠. 그럼 이혼하게 되면 얘는 별개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이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자도 있겠네요. 이분이 원래 돈 좀 있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37살 먹은 여자가 이분의 재산을 노리고 딱 자, 재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경우에는 이분이 사망하더라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제 초기 보증료를 좀 받습니다. 보증료. 그래서, 자, 주택가격 1.5%를 초기에 연금 지급일 날 납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연간 보증료로 연간 보증 잔액의 0.75%를 이걸 월로 쪼갠 금액으로 매월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를 연금 받는 사람이 계속 납부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은행이 대신 갖다 납부해 줍니다. 금융공사에. 그리고 대신 납부해 준 금액은 다 연금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중에 회수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적용금리는 요걸 조심하세요. 요거는요. 변동금리가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다. 자, 보세요. 쟤는 아까 무슨 금리라고요?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라고 했죠? 네, 요거는 뭐라고요? 변동금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주요건은 요거는 뭐 전세 놓고 월세 놓고 어디로 가서 살고 이러면 안 돼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 가능하냐면 자, 이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만 요 일부만 자, 보증금 없이 월세 주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 주택연금의 지급정지다 해갖고 부부 모두가 사망했을 경우는 당연히 뭐라고요? 자, 이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다만 전제 조건은 이 사람이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내에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 가서 자, 연금 지급받은 자가 바뀌었다는 걸 신고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 이거 팔아치웠다든가 아니면요 불이 났다든가 이러면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장기 아까 계속 거주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돈 회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 장기 미거주하는 이유가 뭐 그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뭐 계속 장기간에 입실할 수 있죠. 이런 경우 금융공사에서 정하는 몇 가지 규정에 따르면 있다면 그 규정에 맞는다면 장기 미거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급 방식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지급하는데 종신 방식은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이 담보로 자꾸 돈을 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급받을 돈의 한 반 정도는 미리 땡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려면 목돈도 필요하죠. 이걸요 종신 혼합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한 20년 동안만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연금액이 매달 지급받은 돈도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좀 좁아지면, 작아지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요,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반 정도는 미리 당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2억 있는데, 요거를, 요번에 연금 신청하면서, 예, 그 연금 받을 금액이 한 50에서 90%를 요걸 갚는 조건이죠. 갚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자, 종신 방식으로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걸요, 예, 그 대출 상환 방식이 됩니다. 라고요? 대출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이라는 것은 자 부부 기준으로 한 채만 있어야 됩니다. 한 채만 있어야 되고 1억 5천이 안 되는 주택 그러니까 뭐 조그만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자 있죠? 이런 자들한테는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집 한 채밖에 없고 조그만 소형 주택이라는 얘기죠.
이런 분들한테는 종신 방식으로 지급하는 돈이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이라면 여기다 한 13%에 갖고 13만 원 정도 더 붙여서 매달 113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우대 방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우대 방식.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오늘 자, 요렇게 요거 몇 번이고 제가 미주친 거 있죠?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게 돼요. 자, 요 교재 볼게요. 교재에 어디를 볼 거냐면 2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기출 문제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지금은요 뭐 다른 일반적인 문제 제가 만든 문제 이런 위주로 해볼게요. 247페이지에 중간에 볼게요. 1번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저당시장의 구조 및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항목은 1번 볼게요. 1차 저당시장이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저당담보채권의 유동화는 1,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2차. 세 번째 볼게요. 저당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많은 재원으로 일부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다. 틀렸네요. 금융기관들은 적은 재원으로 그러니까 100억만 가지고도 5천 명 이상 많은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볼게요. 2차 저당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이거는 2차가 아니라 뭐라고요? 1차 저당시장입니다. 5번 볼게요.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요. 2차 저당 시장에 팔기도 한다고 했죠. 맞는 표현입니다. 6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했죠. 그리고 저당 유동화에 대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이 2차 저당 시장입니다. 7번 볼게요. 주택금융기관의 자금대출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여 한번 빌려주고 나면 20년이고 30년을 걸쳐서 받을 채권이죠. 이걸 고정화됐다 이제입니다. 근데 이걸 팔아치우니까 결국은 금리 변동이라든가 은행들은 유동성 위험을 피할 수 있죠. 권리 다 팔아치웠으니까 수수료만 챙기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은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저당 채권인 MBB는 만기 전 변제 위험을 줄이고자 고안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 담보증권의 매수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을요. 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잠시 후에 할 겁니다. 9번 볼게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투자자에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엔 주식에 주로 투자했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정금리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 출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금리는 5%라면 얘들이 받는 금리는 얼마라고요? 4.5% 하겠죠? 기억나요? 안 나요? 왜 그럼 중간에 얘들도 뺐어야 돼요? 안 뺐어야 돼요? 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 담보대출 금리가 MBS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주택대출금리는 2차 저당시장의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틀린 거는 2번, 3번, 4번 이렇게 틀렸고 다른 거 다 맞는 겁니다. 문제를 뭐 이따위로 냈습니까? 이거는요 실전에서 이런 거 나오면 풀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연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48페이지 2번. 아, 2번은 아니네요. 아니고, 잠깐요. 2번 맞네요. 2번 볼게요.
MBS의 발행 효과, 이걸 발행하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주택 수요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서 막 돈을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팔아치워서 유동화시켜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맞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채권의 투자자, 예를 들어 채권 투자자라는 겁니다. 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 30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고정금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4번 해볼게요.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틀렸네요. 자, 돈을 빌기가 수월해져요? 수월하지 않아요? 수월하죠? 그러면 서로 아파트 구입하려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당장 아파트를 공급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막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도 때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1억짜리가 나중에는 급기 한 2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막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주택금융자금의 수급불균형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구입할 사람은 5천명인데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거 주택금융자금의 수급불균형, 요거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51페이지 볼게요. 7번 볼게요. 7번. 다음은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연금제도와 보금자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주택연금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이거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얼마라고요? 9억 이하의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2번 볼게요.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나 주택연금 아까 뭐라고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은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금자리론은 3년 내에 중도상환하게 되면 수수료 부과합니다. 4번에 대상주택은 지자체에 신고된 일반적인 주택 외에도 요거 있죠. 요거 주택연금은 소위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실버주택이죠.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볼게요. 대상주택은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 표는 얘기 안 했네요. 이거 왜 아까 빼놨지. 요것도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요거는 안 됐는데 보통 이제 아래층은 상가로 쓰고 있고 위층은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이 있어 없어요? 요거를 복합 용도의 주택이라는데 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주거 부분이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거 부분이 2분의 1 이상은 돼요. 조금 이따 아까 드린 그거 있죠? 종이에 있습니다. 아까 미처 얘기 못했네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7번에 4번, 대상주택은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뿐만 아니라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뭐도 가능하다고요? 상가주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주택연금은 요거는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요 군인 연금 받고 있다도 하더라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별도로. 자, 그러니까 주택 연금은 이용자가 이미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연금 이용이 제한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돼요. 뭐라고요? 없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9번 볼게요. 9번 252페이지에 9번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보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설한 것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자에게 연금과 같은 형태로 일정액을 지불하고 연금기간의 종료 시에는 지불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한꺼번에 대출자가 지급받는 제도. 이 제도를요. 주택연금이다. 맞습니다. 이번에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을 지급을 보장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자, 우대 방식은 아까 부부 기준으로 1억 5천 이하의 1주택자가 종신 방식보다는 월 지급분을 최대한 13%를 우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죠. 요걸 우대 방식 해줍니다. 4번에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다. 틀렸습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60세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60세 이상입니다.
다음에 부부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분이 원칙이지만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의 다주택자인 분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지우지 마시고 이거 계속 연장해서 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